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요. 갑인년에 정축월에 병오일에 무인시에 태어난 49세 여자. 어느 사주로 볼까요? 갑목으로 정화 살려서 경금 녹이는 사주, 용금성기. 또, 일단 또 청간놈 우리가 공부하자겠잖아. 경금이 갑목을 보면, 경금이 갑목을 보면, 어? 어? 아니, 하나, 정화를 빼놓고, 천간론 자체를 공부하자는 의미야. 경금이 갑목 봤을 때, 경금이 갑목을 봤을 때는 세력을 바라겠잖아요. 갑목이 세면은, 그 갑목이 약하면은 경금은 칠살려서 갑목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력을 봐. 갑목이 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정화가 없고 바로 붙어있으면 큰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로 본다겠죠. 근데 그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야. 안 본다. 그다음에 경금에 정화 있으면. 경금에 정화 있으면. 아니, 천간노. 경금에 정화. 정화로 경금을 녹이니까. 정화로 경금을 녹이니까. 안목으로 정화를 살려서 경금 녹인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그림이고, 천간론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자, 그 말이야. 복습하자. 경금이 갑목을 봤을 때는 세력을 보라. 갑목이 강하면 충이 아니고, 갑목 근이 있을 때 경금이 붙어있으면 큰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려 있다. 그때는 병화로 키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경금이 정화를 보면, 경금은 첫째 뭘 봐야 된다. 정화, 정화를 보고 그 다음에 임수를 보잖아. 정화를 보면 항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정화를 경금을 녹이잖아요. 임수를 봐도 좋고 임수는 경금을 씻어준다고 했잖아. 맑은 밀로. 그러니까 경금이 여자 같으면 경금이 정화가 용잘 쓰이고 있잖아. 결혼해서 팔자 바뀐다 그랬죠. 정화를 경금을 잘 절연시켜줘 녹여주니까. 근데 반대로 정화가 경금을 녹일 때는 재테크 강하다 했잖아. 현찰 관리 잘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시 복습하자는 뜻이야. 경금의 무토를 보면. 응? 경금 무토를 보면. 어머니, 응? 무토를 보인다. 경금 무토를 보면, 어떻게? 경금 아주 도끼를 원숭이 모두 무토가 딱 덮어줘서 사고 치는 것을 아. 방지해 주니까 인내력, 참을성이 있다겠죠. 경금의 엄마는 무토라 했잖아. 기토는 계모 같은 엄마인데. 근데 기토가 필요할 때는 여름에 조열할 때는 기토가 습이라서 좋다 그 말이에요. 천간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자 그 얘기야.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 소주는 또 뭐라 하겠어? 갑목으로 정화 살려서 경금 녹이는 사주. 자, 이게 맞을까? 안목이 이렇게 하면 뭔가 함정 있는 것 같지? 근이 있어서 안될것 같은데요. 어? 갑목에 근이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네. 에? 율단입니다. 어디? 율단? 네. 아, 율단 선생님이시구나.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일단. 여기서 갑목으로 병화 살려 경금 녹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겨울이야. 겨울에 갑목이 근이 있을 때 갑목 키우는 사주라니까. 근이 없을 때는 맞아, 그 말이. 근이 확실히 있을 때는 갑목 키우는 사주. 자, 추골에는 뭐가 필요해요? 오미술, 오미술도 하지만 천간에 갑목이 있어야 무토, 된다 했잖아. 그러면 5% 가산점 준다 그랬죠. 진술, 충묘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기를 잡아주는 갑목이 있으면
내가 5% 가산점 주라겠잖아. 그래, 이 감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추구력 감옥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병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있으면 좋다고.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데, 병화 대신 뭘 쓰고 있어? 정화, 난로를 키우려고 한다, 난로. 감옥 키울 때는, 이건 정화는 난로고, 무토는 비닐하우스가 되는 거야. 비닐하우스. 그 옆에 경금,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도 보고, 또큰 산에 바위가 있고, 인시 다리도 있고, 거목 있고,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렇죠? 호랑이 다니는 큰 산에 경금은 뭐예요? 큰 바위잖아. 바위가 있고, 그 위에 다리도 있고, 거목 있어.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때? 뭐가 연상이 돼? 뭐가 연상이 돼? 예쁘다. 큰 산에 큰 바위가 있고, 달은 떠 있고, 인시의 새벽에 큰 나무가 우거져 있어. 약간 좀 쓸쓸한 느낌도 나지 않아? 아, 나죠? 경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인물은 괜찮은 좀 쓸쓸한 모습이거나 고독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라는 말이야. 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추구려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계절인데, 감목이 근 있을 때는 농사를 키우고, 추월에는 감목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 토기를 넣어주고. 근데 정화를 키우려니까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라는 얘기예요. 자본이 투자되고, 응? 그러죠. 근데 농사를 일찍 해도 정화를 짓고 있어요. 근데 정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속에 있지만 오미술이잖아. 오미술이 속에 정화가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 자, 초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가정공에는? 인 그래. 오미술. 오, 변기정이 있어요. 예, 오화가 이 사주의 핵이다, 그 말이에요. 천간은 정화도 핵이죠. 중요하게 쓰잖아요. 무토도 중요하게 쓰잖아. 경금이 겨울에 뭐, 가을 겨울에 경금, 무토 하나만 있어도 의식주 해결된다겠죠. 그래. 그게 중요하잖아. 그럼 내 주변을 좋은 글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 그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많다 그랬죠. 주변 도와주는 사람 많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돈이다 그 말이야. 갑인이. 갑인 돈인데, 초고래에 태어났으니까 또 축이란 글자를 또 연구해봐. 또 인이란 글자도 연구해봐. 자이론을 했죠. 인은 호랑이죠. 어렸을 때 호랑 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 하든지 아니면은 호랑이 노릇 했으니까 뭐 또래 이것까지. 중에서 대치가 대장 노릇도 했다고 볼수 있고 월지의 축은 고집이잖아. 일복이고 고집이고 고집 세고 일복이 많고 축월생들 축은 생선 좋아한다 그랬죠. 생선 좋아하고 이 축이 점이야 점. 전복이도 좋아하더라고, 되게. 초골생들이. 점이니까. 추구 김문 걸렸잖아. 이거 신기가 있다면 굉장히 센 신발인데, 신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술을 먹을 줄 알면 추구 김문 든 사람 술을, 나프 때 술에 쩔어 산다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나프 때 술에 쩔어? 근데 그런 형상도 된다, 그 말이야. 또, 오호는 추구의 오호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이거 핵이잖아. 남편복 있다 없다. 남편복이 있어. 근데 여기서 병기정이 있는데 정화가 나갔을 때 결혼을 빨리 했으면 정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축도 백분과 똑똑한데 축고 기무니까 축고 못 자랐잖아. 근데 축이 항상 오화를 끌려고 간섭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고 말년에도 호랑이 노르던데 말년에 큰 산에 가서 호랑이 만나면 심장 걸려서 까진단 말이야. 자빠지 죽고. 심장마비 조심해라, 그 얘기. 그래도 호랑이 노릇 한다는 것은 큰 소리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또 축인이란 게 별도 의미가 있어요. 축인이 뭐예요? 축인. 근데 교수가 많다는 거고, 다 교수는 아니야. 치료. 되게 그러면 축인이란 글자 자체가 치료. 할인업이야. 남을 위해서, 남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들. 남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들 뭐가 있어?
의사는 아니라겠죠. 홍범복씨, 의사는 아니면서. 그래.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사. 임상병리사. 그 다음 헬스클럽. 당장 뭐 요즘 뭐 필라테스도 다 나무 건강 챙겨주잖아. 나무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 또 귀신 나오는 축시에 큰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된다겠죠. 그러니까 나무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 그러죠. 자, 이런 글자들을 다 분석을 해놓고, 이제 가비는 키우는 사주인데, 자, 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뿌리는 튼튼해. 손은 없어도 목은 죽지 않아요. 뿌리가 근이 있으니까. 근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죠. 자, 해자 겨울에는 정화도 따뜻한 날로니까. 자, 겨울에 내 옆에다 따뜻한 난로 끼우고 안방에서 살았으니까 편안했다, 안 했다. 편안한 생활을 보냈다. 근데 식상대 오늘 탔으니까 공부는 안 했을 것이다. 공부는 안 했을 거다. 근데, 자, 술, 여기서부터는 가을이죠. 가을이고, 자, 갑술은 갑목인데, 대개 여자들 갑대운 활동을 해요.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여기서는 축술이니 뭐 이런 걸 별큰 의미는 없어. 자, 유대운의 여자는 건강사, 애정사, 야, 조심해라. 야, 대개 이제 유대운에 어쩐다겠어요. 이혼 하게 되면 유대운에 이혼수가 많고, 그 다음은 건강이라든지 애정에 금액하는 대운이고, 현재 40 보니까 임신대운이 왔어. 무슨 대운이야?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이 오면은 신유, 금왕절이죠. 이 사주 뭐가 강해져? 경금이 강해지잖아. 자기 계절에 왔잖아. 자기 계절에. 자기 계절에 왔으니까 어떻게 돼? 자신만만하지. 뭐, 두려울 게 없잖아. 항상 자만심에 빠져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는요, 금은 최악이라겠죠. 근데 유는 묘를 짰는데 묘는 없어. 신은 인을 잘라도, 인이 또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안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봐.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금문은 축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겠어. 다 입고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축이.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만 입고가 된다니까? 평상시에는 나무 키우는 사주가 아니면 신이 축에 입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만 입고,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나중에 56세 여름으로 가죠. 여름으로 가면 어때? 가만히 놔둬도 농사 잘 되잖아. 무조건 잘 나가지. 이 사주 자체로는 또 초월생이 오미수 있으면 축이 뭘로? 금고. 알부자라겠죠. 이 사주 알부자 사주. 얼마나 참을성도 있고, 이 사주 자체가 좋은 글자들이 다차 있어. 근데 금년에 이제 계면년 왔어. 계수가 어디서 왔어요? 축 중에 왔는데, 이게 내가 관이죠. 직장 속에서 계수가 나왔어. 직장 속에서 계수가 나와서 정화를 꺼버리죠. 내 관을 꺼버리죠. 직장 반드시 변동을 줄까요? 직장 속에서 계수 나와서 그 계수가 상관인데 상관 경관으로 가버리잖아. 정화를 꺼버리잖아. 반드시 직장 문제 있다. 직장 변동도 있다. 예? 그리고 인묘, 축은 조객에 걸렸죠. 뭐가? 관이. 직장이. 직장 조객이 걸렸으니까 역량 감소, 이축, 직장 문제, 여기에 결부가 되죠. 근데 오묘 파하면, 근데 축이란 글자는 오화를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항상 오화를 끌려가요. 근데 또 묘가 와서 또 오화를 또 숨어가서 꺼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심혈관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심혈관 문제 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금년 운세야. 직장 문제가 있다. 심혈관 조심해라. 이게 이제 금년에 이 사주의 운세야.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한번 말씀 좀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 우리 도반님들 공부 자료로 좀 썼으면 싶어서, 원래 제가 격국에는 경금이 정화나 갑을 보며 기격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배웠거든요.
이 친구가 말하자면 한번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29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청초금 맞네. 네네네네. 29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할 때 지가 문제가 좀 있었죠. 지가 그 카드를 남한테 빌려줘서 그 카드 빚이 한 그때 돈으로 3, 4천 원된걸 돌려막기 하다가는 1억까지 됐으니까 그때 1억이면 크잖아요. 그걸 속이고 말을 안 하고 부모한테도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한 4, 5년을 그게 이제 결혼하자마자 들통이 나니까 4, 5년을 살면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남자도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도 이게 노루, 도박, 그냥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이 여자를 끌어안고 그 빚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고 여자 집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해갖고 결론은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4, 5년 살았을 때는 애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 이제 헤어지고 자기가 집채로 주고 나와가지고 한 3년 따로 살다가 고등학교 동기의 남자를 만나서 한 이제 서로가 이 남자도 한번 실패를 한 남자고 둘이 만나서 아기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가 지금 13년째, 그러니까 13살인데 아까 선생님 말대로 돈은 많아요. 시댁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결혼에 실패를 운, 그다음에 처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몇 가지가 아, 이거 인물은 좀 예쁘지만 왠지 고독하고 쓸쓸함 이런 것도 좀 맞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그다음에 일복 둘째 며느리인데도 큰 며느리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초년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전보고 막 철학관을 엄청 다녔나 봐요. 자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선생님 이런 사주에는 그러면 신금 46대운이니까 신금으로 오화를 녹인다고도 볼수 있나요? 아, 못 녹여. 아, 못 녹여요? 오화가 네. 추월의 오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이런 화 때문에 이 녹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장담을 못 하겠어. 추월의 오화는 약하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이런 화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주 가체가 이 갑술대운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이노술 맞아요. 합국에 정화 떠버리면 갑목 불태워버리죠. 네네. 정화는 금금을 녹아서 물이 되는 형상이 되거든. 정화가 안 떴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인호수 화국이라 네, 해도. 항상 맞아. 인호수 이 화국 때문에 인목이 불이타요. 선생님 그럼 인목이 말씀, 불타면 갑목까지 불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고 3살 때부터 젊어서 그냥 어렸을 때 유복하고 괜찮은 건 외가에서 귀염을 독차지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누리고는 살았어요. 공부도 이제 선생님 말대로 식상대운에 공부는 안 해서 외국 고등학교를 보내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버지는 없어서도 엄마 밑에 있지만 외가에서 다 키웠죠. 그것도 나오나요? 아버지하고는 언제 헤어졌을까? 3살인가 5살 미만에 헤어졌어요. 그랬네. 여기서 네네. 보면은 인호술 화국에 갑목 불타니까 아버지 가게 됐어. 이렇게 헤어져야 돼. 근데 일찍은 헤어졌네. 네. 갑술대운 이전에는 헤어져야 돼. 인호수 네. 화국에 정화 떠버리면 무조건 갑목은 붙어버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네. 자식이면 자식이잖아. 또 경금한테 상관. 이 자식 화두야. 자녀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아. 말씀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본 남편하고 혼인신고는 안돼 있었지만 본 남편하고 그냥 모든 친척들이 좀 친척들이 그 유교 사상이 강한 집에 친척들이 첫 남편하고 살 거라고 아는데 한 4, 5년 살면서 각자 생활을 하면서 집을 엄마도 모르게 집을 나와서 혼자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이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 소리를 못하고 고민을 해놔놓으니 팔삭둥이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갖고 애가 지금도 약해요. 아들인데 선생님 말대로 음식도 잘안 먹고 좀 까다로워요, 아들이. 하여튼 상관에다가 자식이 화두가 걸려서 항상 자나깨나 자식 걱정. 네, 그리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건 맞는 수도 있고 안 맞는 수도 있는데 운시 천간이 편간이면 아버지가 인연이 좀 없다 그러거든.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건 잘안 써먹는데 이번 경우는 좀 맞네. 네, 아, 이 예를 놓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금슬이 안 좋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애 5살 전인가 전후인가 이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이런 경우 항상 운씨가 갑목이면 장남 장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천간하고 천간이 갑이고 이게 병일 때는 이런 경우에도 되게 장녀 맏며느리 장녀 역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둘째 며느리인데 시댁이 굉장히 부자인데 지가 그러니까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죠. 운씨 병화? 네네네. 크고 넓은 거 좋아한다겠죠. 예, 집은 넓은 평수에 살고 넓은 있고요. 평수, 높은 층에. 아파트. 네, 스님 그다음에 말씀대로 높은 층에. 성격이 좀 화끈한 면도 있다겠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혼을 언제 했을까요? 29에 첫 결혼을 해서 5, 6년 살고, 그때 보니까 제휴대원에 했네. 네네네. 스님 네, 말씀대로 항상 교육. 이혼에 이혼수. 네네. 아니면은 건강해 친다. 네. 그래, 기후대원에 다시 헤어지고 한 2, 3년 공백 기간에 이 남자를, 고등학교 동기를 다시 만나서 그 남자도 한번 이혼한 상태고 이래 만나서 아기를 먼저 갖고 양쪽 집에서 다 의심을 했죠. 남자 집에도 돈이 많으니까 첫 여자한테 돈을 재산을 이혼하면서 몇십억을 그때 돈으로 줬기 때문에 이 여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아기를 낳아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여자 집 쪽에서도 인정 안 하고 남자 집 쪽에서도. 그리고 나서는 인정받고 혼인신고하고 아기도 이제 다 올리고 지금은 시댁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 남자 남편 앞으로 돼 있는 남편덕 아까 선생님 말씀이 정말 이거 보니까 물상으로 푸니까 이제 답이 싹 나오네요. 남편덕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그런 남편을 마지막 만나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남편이 저기 무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무인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무인이 돼서 그런지 남자도 스킬도 있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공부를 한 애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까지 받고 한국에 나와서 다시 얘를 만난 거거든요. 남편이? 예, 고등학교 남편이 미국에서 산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남편이 2학년인가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얘를 되게 좋아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그 실패를 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마지막 그 여자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있을 때이 친구하고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가서 다시 만난 거죠. 아니 왜 그럼 무토가 이제 두 번째가 그 무인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인호하고 인성국을 짰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경금이 그 경금을 보고 초생금을 해줬잖아요. 네네. 경금 미국이니까 미국하고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거예요. 아, 예, 미국에서 공부를 박사까지 하면서 참 특이한 게 재산이 참 달세가, 올세가 지금 부산에서 거의 한 달에 3억에서 5억 가까이 들어오는데도 얼마나 검소한지 남자가 짠돌이고 검소해요. 야, 월세를 그렇게 받아? 예. 아이고, 부끄러워. 창원부터 시작해서 부산 시내에 이게 많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자식, 아들 둘, 딸 하나한테 다 명의를 주고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생활비만 주다가 이제는 믿고 작은 아들, 이 사람이 작은 아들인데 신랑이 이제 다 일임을 한 거죠. 지금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질문 고아가, 있습니다. 네네네. 저기, 갑술 대운에 네네. 인호술이 되면 그 수월이잖아요. 그럴 네네네. 때그 갑목이 다 타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나요?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봐야 되나요? 재산도 그러고 일단은 이제 건강적으로 갑목이 불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이미 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재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로써 화국에 재산도 불탔어요, 목이. 그리고 또 아까도 그걸 재산도 불타고 아버지 또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유후가 왔을 때는 유축합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좀 원국에 이제 보니까 인호축 탕화도 있네. 탕화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탕화 있는 사람들 특징. 항상 뜨거운 물 조심. 뜨거운 물, 불, 가스 조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염세 적일 수가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염세제니까 세관을 세상을 비판을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염세. 네네네. 염세적일 수 있다. 상화. 선생님 말씀대로 그리고 보니까 아까 술대운에는 지도 사채빚이 개인빚이 있고 굉장히 좀 힘들었고, 유대운에는 이 남자 만나서 초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46대운에 신금으로 오화를 녹여서 시댁에서 그런 걸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래서 아까 내가 반반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네. 인이 없으면 어림도 없거든? 네. 추골이기 때문에 화가 약해요. 근데, 네. 인이 있어서 목성화도 되지만, 인호 반합도 되면 화국을 짜주기 때문에 신금을 녹일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나갔다면 우리가 그때 확인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단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공부 자료는 돼.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46대운에 임신대운에 물이 없는데 임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금이 뿌리가 없는데 신이 들어와서 임신대운은 무조건 좋게 볼 수는 없나요? 아니요. 물이 없어서 물이 와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주에서 임수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 나무 키우는 임수가 사주니까 필요해. 물론 축은 있지만 물이 안 필요 안 하겠습니까? 아, 이 사주 자체는 겨울이라 필요가 없어요. 감목은 예. 여름으로 갔을 때는 물이 좀 필요하겠죠. 여름으로 갔을 때는. 근데 추월의 갑인이고, 현재 가을인데, 가을에 감목한테 물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 여름에 진미령 같으면 이제 물이 필요한데, 그래도 네. 축이 이제 조언을 좀 약간은 해줘요. 그래도 갑목은 미대운이나 오대운에 오면 정화가 떴기 때문에 이제 갑목이 문제가. 일만 정화가 없으면은 여름으로 가더라도 갑목이 마르진 않습니다. 축 타거나 두리거나 뭐 약간 갈증은 있겠지만은 정화 떠버리면 갑목이 굉장히 말라버리죠. 그래서 네. 미대운부터는 좀 힘들어.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힘들고 선생님, 66세에는 이 임신대운에는 인신충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신충 오니까 허리 디스크 좀 조심하고 네. 정님 화본자 사기수야. 이 사기 당할 확률도 굉장히 있어요. 정화 용신 기반을 해버렸잖아요. 임수가 사기 네. 당할 확률도 있고 인신충 때문에 바삐는 살지. 역마지살 중이라. 그러나 허리 디스크, 척추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봐. 네. 그리고 이 사주 자체는 무조건 이혼수는 있잖아. 운시에서도 이미 남편궁을 깨버렸잖아요. 배우자고, 좌우충. 좌우충. 이런 사람들은 항상 늦결혼을 해야 돼. 늦결혼을 해야 되는데, 29에 있으면 오중에 정화나서 청축, 첫 남편도 청축이니까, 백호니까. 똑똑한데, 그리고 정화가 축에 있으면은 항상 저혈압이라겠죠. 혈압에는 네. 문제는 반드시 와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묘가 와서 오화를 끄기 때문에 10일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혈압에 문제 올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 66세 대운에는 경호대운이던데, 일지하고 복음인데, 그건 아, 상관없습니까? 대운에서는 안 본다니까? 아, 예. 대운에서는 복음대운 안 봐요. 네. 10년 동안 뭐 복음하고 땅을 치고 뭐 통곡을 일이 있다 뭐그 어림도 없어. 선생님, 오후미에는 그러면 갑목이 불탈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면서 정화가 막강해지죠. 물론 네. 축토가 좀 잡아주긴 해. 그래서 축토가 여기서는 이때는 신미대운부터는 축토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화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 아, 정화가 있으면 전부 염증으로 가버리겠죠. 네. 간염, 이염, 대장염, 아니면은 폐렴도 되고. 근데 축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그때는 축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이게 자식을 그러면 식상이 없어도 이게 갑인을 갑인이 자식으로 보고, 자식이지. 예, 갑인을 자식으로 보고, 자식인데. 네. 술대운에 자식을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자식, 술대운에 아니에요. 29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낳겠네? 거의
5, 6년을 그 남자하고는 첫 남자하고는 헤어지고 5, 6년 예 보니까 갑술대운에 났네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감옥 불타는 게 자식한테도 문제가 왔잖아. 가빈이 자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시어머니는 괜찮았을까? 네, 시어머니도 몸이 좀안 좋아서 수술은 했죠. 갑술대운에. 네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까지. 거기는 좀 그래. 친족 우선이지. 네. 애가 그러면 손자까지 나오고 있어? 어떤 선생님 사람들, 여기서 애가 손자, 애손자까지 보니 그 말이 되겠어? 그런 것이 안 맞아. 맞아요. 선생님 시지에 무인이 그러면 마지막 자식 자리로 보고 자식으로 봤을 때 자식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약간의 병약기는 있거든요. 안 먹어요. 전혀 팔싹둥이가 돼서 그런가 안 먹어요. 무인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남편이 무인인데, 그두 번째 남편한테는 자녀가 없어요? 그 집에도 첫 부인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그때 돈으로 20몇 억을 받아가고 그 아들을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양육비를 200인가 300인가 보내주면서 아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는 아들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 여기도 아들이고. 다 크고 나면 이제 무인으로 가지, 가빈이. 병약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 지금 현재 아들이 13살인데 병약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겠죠. 이게 또 말이 더블 때문에. 연약해서? 예, 지금 병약해서? 팔싹둥이를 낳아서 몸이 허약하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자해, 괜찮은, 혹시 자해. 사주로 봐서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다 크고 나면 이제 성장하면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네네. 신미 경으로가 여름이 되면은 인호 화국에다 무토가 열받잖아요. 네네네. 좀 문제는, 약간은 문제는 있을 수 있지. 그래도 경금이 정화가 여기가 있었더라면 불란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들이 불나버리잖아. 불란산에 완전 빈 천격으로 가버리는데, 여기서는 경금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봐요. 네. 아들은 임수를 일주거든요. 임술. 무술의 임술 일주거든요. 무술, 임술. 무술오래. 무술 신묘에. 올해 임술. 예. 그 임수가 신해에. 전부 토에 흡수되고 힘들잖아. 큰산 무술 암벽산에 술토 있으면 임수는 주변에 토가 많으면 다 흡수돼 버려요. 근데 특히 건토, 시가 권토가 신해. 있으면은 임수가 그큰 산에 호수인데 말라 버렸잖아요. 선생님, 시가 신의 시라 안 아, 괜찮을까요? 신내시면 그나마 괜찮아. 신 네네네. 괜찮아요. 신묘의 신의 실을 잘 시거든요. 탔네. 네네네. 요즘 신의 같이 신묘. 어디 낮에 태어났으면 그 살겠어, 임수? 네, 9시 30분 밤에. 그럼 5시나 미시에 태어나면 임수가 살겠냐고. 네. 근데 시에 해시 태어난 건 기막히게 잘 태어났네, 시는. 시가 좋네요. 그래서 항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밤에도 좀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낮에만 수술하니까 전부 그냥 애들이 낮에 태어나가지고 음양이 조화가 무너져서 그냥 성질만 내는 거야, 태양빛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면 열받아, 애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조현병, 사이코패스, 변론병이 다 나고. 옛날에 무슨 조현병, 그런 병명이나 했었어? 음양이 조화가 있을 땐 그런 병이 없었어, 정신적인 병이. 근데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서 그런 정신적인 병들이 일어나. 무장, 무대포로 찌르고 이런 게, 음양의 균형이 깨져서 그래. 낮에 태어났게 태양열만 받았잖아요. 태양열만 받은 게 집에 오면 냉장고 문부터 연다니까? 음기가 없으니까. 냉장고 문부터 열어, 애들이. 전부 낮에 태어나서. 그래서 의사들이 좀 걱정을 해야 돼. 밤에 수술을 해줘야 돼, 밤에. 음양 조화가 좀 되고 있고. 근데 이 친구 아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8개월 만에 갑자기 배가 틀어서 갔더니 그날 저녁에 자연분만으로 8개월 만에 팔사똥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 해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운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선생님? 그렇죠. 다 그게 예. 운명이지. 우리가 태기를 잡아줘도 못 낳잖아. 네. 못 낳는 경우 많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가 염증 요 대운에 해봐야 지금 미대운에 56밖에 안 되는데 말년에 건강 쪽에서 이래서 뭐 단명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단명은 아닌데 항상 네. 그 화가 약해요. 네. 정화는 축에 묘지에 들어가고 오화는 축에 꽂혀가고 오로지 오화는 인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식한테 의지하는 모습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꺼져도 죽지는 않지만 심혈관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쪽에 문제는 있어요. 임묘진으로 들어오면 괜찮습니까? 대운이 임묘진으로 흐르면. 임묘진은 괜찮았지. 그럼 66세까지만, 아, 거의 70세 전후로 좀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 봄이니까 간목구 계절이니까 괜찮으잖아. 네.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 화가 좀 약해지면 신미정부터 또 화도 괜찮아지죠? 화가 강해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간목으로 정화 살려서 경금 녹이는 사주로 누구나 볼수 있어. 근데 근이 겨울에 근이 있을 때는 간목형 사주로 가. 특히 추골에는 간목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이게 칠수 있는 사주잖아요. 그렇죠. 축이 보석함 금고로 가고 이거 굉장히 알부자 사주 한마디로 맞습니다. 돈은 많은데 아까 돈이 엄청 다 돈이잖아. 이게 뭐 네네. 신약 사주에서 무토가 용신이다 토생금에서 근데 무토는 토생금 잘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금이 사고 못 치게 덮어주고, 이 추월의 무토는 비닐하우스도 되고, 이불도 되고, 따뜻한 온 글자고, 북풍 한서를 막아주기 때문에 무토가 아주 좋은 역할이에요. 추위를 막아주는 글자지. 토생금은 아니야. 토생금은 축토는 토생금이 되죠. 그러면은 축토는 토생금은 축이 인성이죠. 인성이잖아. 인성 엄마한테 매달려야 되잖아. 아니면 책에 매달리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했잖아. 그런 네. 식으로 해갖고는 잘안 맞는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 그러면 선생님, 이 사주에서 뭘로 봐서 치과 쪽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나오나요? 무슨 그거 공부? 치과. 치과? 치과. 아, 치과 쪽에서 실력이 있기로 각 병원에서 스카웃이 엄청 들어오고 결혼해갖고도 알바 삼아 나갔거든요. 이 그래? 사주에서 치과가 나오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치과는 좀 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요. 치아가 심금이거든. 그래서 예. 심금을, 임수가 심금 씨는 사주들이 되게 이제 치과하고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축 중에 심금인데, 네. 축 중에 아, 심금, 토생금? 선생님 토생금 말씀대로 그러면? 축 중에 신금이면 축이 핵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 축은 핵은 아니지. 아니, 아니, 요 신미 대운이 대운으로 들어오면. 갈때 축이 그러니까 핵이 그 되지. 대운이 들어오면 그렇진 않나요? 여기서는 치과를 보기가 좀 힘들어. 치과를. 이 사람은 식상은 없죠. 네. 식상이 없어도 굉장히 말 잘해요. 맞아요. 선생님, 말, 인물도 이런 사람. 예쁘고 달변 갑니다. 아주 말 잘해. 아나운서라 그래, 내가. 그게 경호라 그런가요? 어? 경호라서 경호? 그렇지. 우아가 마이크잖아, 마이크. 우아가 네. 펴. 나는 오화를 갖다 마이크라 그래. 마이크를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 마이크만 주면 달변이야. 우리 사이 잘 보더라고. 응. 아니, 조리 있게 말도 참 잘해요. 근데 이제 이 식상이 없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있고 성질나면 자기 성격 제어가 안 되지. 네. 그런 면은 있어. 여기 엄마하고 인연은 선생님 나오나요? 엄마가 여기서 정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축이 엄마고, 엄마고는 추고 기운이 걸렸잖아. 좋다고 싫을 때가 없는데, 엄마는 괜찮아지. 엄마고 안 좋아요? 아니요, 처년에는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두 번째 남자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엄마가 지금은 괜찮았지. 본인이, 엄마가 정말 따뜻한 난로잖아. 네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엄마를 이렇게 좀 하죠. 모시는 그래, 식으로 도움을. 엄마를 자기 분신처럼 생각해요. 네. 자기 분, 왜냐면,
내 몸의 전말을 빼줬잖아. 네. 내 몸의 전말을 빼줬잖아. 또이 사람 성격은 본심은 정관의 성격이에요. 네. 정관의 성격이니까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맞습니다. 예, 바른 사람이야. 정관을 내 마음자리로 된다겠죠, 일지가. 거기서 네네. 뭘 내놨어? 정관을 내놨기 때문에 정관의 성격이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궁금한 거다 여쭤봤는데 다른 분 하시면. 이 사주에서 질문 있어요? 금년에 아까 그 직장을 금년에 그만뒀다 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장 문제는 있죠. 아, 근데 월세가 아까 3억 나오는데 왜 직장 다녀? 아니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자기 집 식구들이 다 큰아들도 못 사고 며느리도 몸이 안 좋아서 놀고 있고 하니까 딸도 놀고 사위도 전부 다 임대료 묻고 사니까 뭔가 반듯한 직장 있는 사람이 내 며느리인 게 좋다 해갖고 우리 며느리 은행에 가서도 우리 며느리 치과에 나간다고 이렇게 자랑하러 다니고 알바식으로 결혼해갖고 일주일에 세번 나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잘 그래 살긴 알바식. 하는데 땀 흘려서 돈 벌진 않네. 항상 사람들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땀 흘려서 돈 지금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나무 임대로 먹고 사는 아니 게 그렇게 지금은 좋은 건 많이 아니에요. 적게 선생님 지금은 많이 적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임대가 건물도 많이 안 나가고 가격도 많이 싸졌잖아요. 제일 많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 지금은 한 반밖에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도 큰 돈이요. 네. 아까 예? 의사인데 아, 치과 의사인지 치기공사인지. 예, 치기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큰 그래서 병원에 치과 의사는 아닌데 축임 때문에 치과 기공사는 된다니까. 아까 아, 얘기했잖아. 네. 하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 의사는 아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물리치료사, 기공사, 예. 나무 건강을 챙겨주기 좀 헬스클럽, 필라테스 뭐 이런 걸 하겠죠. 예. 인연 있는 거야 이게 축임. 남을 위해서 밤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모습도 된다겠죠. 그렇게 네. 치과는 아니야. 신금이 임수 씻는 사주인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치과 기공사라기보다는 그 기공사 자격증이 있고 그건 했지만 큰 병원의 치과에 상담하는 사람 있죠. 이빨 뭐뭐뭐뭐 어떻게 하라고 견적을 내주는 그러니까 그렇지. 실장이라고 보면 되죠. 상담실장이 예. 실장이라고 부르잖아. 네. 그래, 치과 의사는 될 수가 없지. 네. 기공 기술은 있고 막 바쁠 때는 자기도 들어가지만 거의 그게 90%죠, 주 업무가. 맞아. 그렇게 치과 의사는 될 수가 없고, 그건 맞아요. 네. 말은 잘해. 네, 맞아요. 상담 굉장히 잘할까, 이렇게. 와, 네.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상이 엄청 차이가 나서 굉장히 서로 오라한대요. 안 놓치고 말을 잘하라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갑목이 정화 잘려서 경금 녹인다. 근이 있고 겨울에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 좋은 공부가 됐죠? 네. 감사합니다. 정미년에 정미월에 임진일의 계묘시에 태어난 57세 여자. 자, 이 사주는 어떤 모습일까? 최근 식품이요. 최근 식품? 최근 식품이라고 얘기하신 분. 네, 선생님. 성함이? 만미경입니다. 남미경 씨도 오늘 저녁에 그 앞에서 통닭 한 마리 시켜볼 건데, 내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네. 최근 식품 돈 많은 건 적어 많잖아. 아파트 두 채에다 부동산에다가 아파트 두채 부동산에다가 눈치도 빠르고. 근데 정님 문제가 있죠.
진중에서 을계모가 있는데 결혼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이것도 두분 결혼을 한 우리 굉장히 높은 사주잖아. 이 정화 전부 합으로 오고 있잖아. 근데 임수가 수성목으로 해야 되는데 수성목하고 정력하고 정력하고 뭐야 본분만각이잖아 이거. 엉뚱한 일을 본분만각하고 또 정화가 정재지요. 저군도는 매달리고 있잖아. 매달리고 있는데 이 정재가 어디서 나왔어? 월지 격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정재격이 격으로 치면 정재격에 정재하고 합을 했으니까 굉장히 금면하고 금소인데 나쁘게 뭐 구두쇠다가 말이야. 좋은 말로 금면이고 금소지. 구두쇠 아니야? 돈쓸줄 알아야지. 돈하고 연애하고 있잖아. 여자 미월천 특징 뭐라고? 찬물샤워 못 한다. 아파도 병명이 없다. 병명이 없다. 미미 두개 있으면 형을 한다고 했죠. 미미 두개 형. 아니 미자 두 개니까 중단수가 많아. 무슨 일을 끝을 못 봐. 정정도 형. 무슨 형? 아, 하긴 하지만 남 가슴을 못 박는 소리 잘한다. 모종에서 나왔다겠죠. 또 이천 이지도 됐는데 난 이천 이전 잘안 써먹다니까. 어찌됐든 이 사주 자체로는 이 직장 저 직장 다 일을 할수 있고 결혼은 두분 이상 할수 있는 사주. 이것도 늦결혼을 해야 돼. 늦결혼하게 되면 경매 만나면 괜찮아. 경매 만나면 도화를 깔고 있고 수생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칫 두분 먼저 하면은 식장이 자식이 딸렸으니까 두 번째 만나는 남편은 자식 딸린 남편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 이 사주가. 근데 계수는 친구 같은 남편도 되고 자식도 친구 같고. 또첫 운시 대운도 신이니까 뭐예요 신 금수하고 마무리 잘하고 준비성 강하고 대량의 문제가 있고 설사 잘한다 이 어렸을 때도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역지 대운에 왔으면 엉뚱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 이거 엉뚱한 일 어렸을 때 엉뚱한 일을 모르겠어 응 어렸을 때 엉뚱한 일 가출. 어 가출이라든지, 그러겠지. 남자 연애. 같으면 뭐겠어? 남자 같으면 가출 온다든지, 뭐, 본드 흡입 온다든지, 옛날 같으면, 뭐, 엉뚱한 일을 좀할 수도 있어. 유금이 금생수가 잘안 돼서 엉뚱한 일을 한다고. 지금 57세니까 개축대운인데. 그러고 임수가 미혼에 태어난, 해자축은 좋죠. 좋고 해결됐으니까. 좋죠. 근데 미중의 진토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줘. 좋으로 해주니까. 진이 핵이니까 일단은 남편 보고 있는 사주야. 근데 결혼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거예요. 경술대운에 술미양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손발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충에다가 묘술에다가 속에 있는 을목들이 다 다치잖아요. 을목이 수족이에요, 수족. 하자면 술대운에 좀 수족 좀 다치지 않았을까? 해자축은 임수 계절이죠. 임수가 진토가 없다고 봐봐. 진토가 없으면 어때요? 메말르잖아. 완전 미중이 정화 나와서. 근데 진토 때문에 메말르 있진 않죠. 거기다 해자 타니까 임수 계절을 하시니까 어때? 신나게 수정목 다니고 바쁘게 살았겠지. 그리고 미토가 있으면 음식 맛을 잘 보고, 진미가 있으면 미식가, 식도락가, 예? 음식 맛잘 보고. 현재 개축대운. 개축대운 여섯 번째, 천극지축, 환경이 큰 변화를 겪는 대운. 갑인은 좋아, 안 좋아? 그 다음에. 용사 짓는 사주 갑인 좋잖아. 갑인 괜찮아. 운은 잘 흘러가네. 다들.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아, 그러고 저 임수 옆에 계수가 있으면은 좀 얼굴이 검은 편인데 한강에 비 내리면 흙탕물 들어오잖아. 그런 모습도 돼요.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짠순이?
좀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한순이? 네. 그리고 한번 스물 여섯 일곱에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50 임자 대운에 이혼했어요. 임자대운에? 네. 아. 그리고 얼굴 좀 검은 편 맞고요. 그리고 여지껏 식당 밥집 같은 거 했어요. 식당? 그리고 네네. 음식점에서 음식을 좀 맛있게 잘해요. 미토 때문에 음식 네. 맛을 잘 내지. 경술대운쯤에 오토바이 사고로 그때 크게 한번 다쳤었고요. 아, 그랬네. 수족을 네. 다쳐 그때. 네. 그리고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내년에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뭐, 가게가 잘 나갈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내년에 한다는 뜻은 내년에 가게를 내놓으려고요. 내놓는다고? 네네, 팔려고. 식당 하려고. 네. 하려고. 네. 내가 발음을 못 알아들었네. 앞에 식당을 있으면 잘안 들리더라고. 울린 것 같아. 차라리 뒤에 있으면 잘 들리는데. 제가 식당이 아니라 지금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안 맞아가지고 이걸 내놓고 다른 일을 무슨 장사 하려고 한다고 해요. 했어요? 햄버거 햄버거. 가게요. 예. 햄버거. 네. 햄버거 체인점 한다는 얘기죠? 네네. 햄버거는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미토. 원래 미가 빵이거든. 아, 밀가루. 밀가루라고 그래서 하셨어요. 밀을 쓰는 사람들이 음식 만미자도 되지만 이게 밀가루라는 의미가 있어. 밀가루. 밀가루 빵이잖아. 그래서 분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미토가. 그래서 빵도 분식이 아니야? 분식이 좀뭐 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신심이 있을까? 뭐, 공격성이 좀 있어요? 없어요. 무교예요. 없어? 무교요? 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화가 예감이라겠죠. 네. 임수가 정확하게 예지력도 있고, 전봇대 위에 다리도 있거든? 묘시에? 그래서 전봇대 위에 다른 뭐예요? 전봇대 위에 가로등은 밤을 밝혀주기 때문에 되게 이런 사람들 신심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종교성 있냐고 물어봤는데, 종교는 무교네? 네. 무교 교주가 누굴까? 내가 무교를 하나 만들어? 교주할까? 요즘은, 아, 교주면 돈 벌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화계를 깔고 있잖아요. 거기다 화계 다 봉이면 무조건 여러분이야. 여러분 타는 거야. 마음이 외롭겠지. 여자들 진토 깔고 있으면 머릿결에 윤기가 나요. 항상 자궁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이라겠죠? 괜찮? 근데 이 진이 자궁인데 묘가 현침살이기 때문에 현침살 파고적이다. 언젠간 자궁 수술이 있는데 금년에 계면년이 오니까 묘진이 발동이 걸렸잖아요. 금년 자궁 수술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거 없었을까요? 올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으면은 금년 말고 옛날에도 예전에 자궁에 뭐 근종 같은 거 그런 거 제거한 적은 있어요. 항상 자궁 옆에 칼이 대교고 있어. 묘가 현침살이고 칼이거든. 묘가 칼이에요. 그래서 묘를 쓰는 사람들이 예과사가 많아요. 칼을 쓰기 때문에 항상 칼이 그럼 물통일 때 물통 속에 목이 자라면서 물통을 뚫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물통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묘가 그래서 자궁이 터지는 모습도 돼. 성격이 이분이 좀 활달할까요? 아니면은 좀 얌전할까요? 얌전해요. 저기 임수가 자자인묘라 한번 물어봤고요. 그 햄버거 가게를 팔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그것도 생각이신가요? 고민이에요. 개축되어 놓으면 축진파가 되면 관이 파가 돼서 직업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직업에 대한 갈등을 좀 개축되어 놓으면서 여섯 번째 대운이라 했죠? 환경의 큰 변화, 어떤 변화를 또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어. 선생님, 그 시에 묘가 상관이니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상관을 쓰지 않을까요? 묘로 쓰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려나? 네, 묘, 상관을 쓰는 이제 음식점을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묘. 예, 오히려 꾸미고 장식하고 좀 그런 음식이 많이 가미된 뭐 커피라든가 뭐 이런 이 음식. 개수가 커피고, 예? 네. 커피고, 묘니까, 예? 아까 이혼했다 그랬죠? 네. 그럼 지금 혼자 살아요? 네, 지금 혼자 살아요. 아, 근데 다시 만나면 개묘니까 친구 같은 남편인데 묘가 도와니까 좀 연하를 만날 확률도 있고, 묘진이니까 남자가 먼저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아까 묘를 쓰니까, 커피, 개수. 무슨 장사? 무슨 장사가 어울릴 것 같아? 베이커리 카페? 베이커리? 네. 그것도 되지. 예전에 어떤 사주에 그 해묘미를 쓰는 사주가 있었는데요. 그 쌈밥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수가 돼지고 묘가 쌈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쌈밥집을 하는 사주가 해묘미가 있었거든요. 목이니까 목이잖아. 풀이니까. 네. 그것도 되지. 묘가 도와주고 어린 싹이거든. 원래 묘가 새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싹 비빔밥 하는 사람도 있어. 묘를 쓴 사람들이 새싹이잖아 떡잎 보려는 거 산채 비빔밥에도 맞을 것 같아요. 산채 비빔밥. 그러니까 새싹 비빔밥 삼채 비빔밥 아니면 콩나물 비빔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묘가 원래 버섯도 돼요 묘를 한 사람 쓰는 사람들 버섯 농장을 하더라고 그렇게 버섯도 되고 새싹도 되고 콩나물도 되고 다 해결이 되네. 진중의 을목이 물속의 을목이니까 이건 뭐겠어. 물속 을목이 콩나물이지. 이렇게 그런 쪽도 돼. 근데 여기 이 재혼을 사주 한다면 만일에 재혼을 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업할 수도 있잖아. 같이 합자로 수생 뭐 수생 뭐. 같이 할 수도 있어. 57세니까 재혼할 수도 있잖아. 나이로 봐야 되나. 그러면은 같이 할 수도 있어. 연하 남자 만나서 친구처럼. 관련은 없어요. 일남일녀 있어요. 일남일녀? 근데, 선생님, 잠깐만. 처음에 남편을 돈을 못 벌어서 이혼했을까? 돈도 못 벌었는데, 좀, 아이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미인데, 네. 정미, 6시가 미이잖아. 근데 정미, 미중 여기서 정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합을 했는데, 여긴 남편인데, 정화가 돈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돈으로 볼 수도 있어. 돈못 벌면 이건 헤어지자 얘기인데. 그래서 정미가 또 다른 정미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무궁에 문제가 올수 있죠. 미가 떨어져 공망입니다, 살든지 선생님. 주말 부부든지 하여튼 얼굴 안 보고 살고 있다 그 얘기야. 각방 쓰든지 그러다가 운 나쁠 때 이혼한다 그랬잖아. 예, 선생님, 미가 공망입니다. 미가 공망이다. 오미공망? 오미공방? 오미공망 무슨 뜻?
오미고만 추위를 잘 타고 무슨 말을 해도 꼭 국지집 집어서 오고 눈썰미가 있고. 근데 이 공망은 이 공망 의미가 원 연치 띠 공망만 보라겠죠. 띠 공망 삶의 파란이 많다. 그리고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 띠 공망도 영감이 있는데 또 정화가 영감인데 둘이 합을 하고 있잖아. 굉장히 초기 발달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타로면 자른다니까. 타로. 선생님, 그 식신은 주식이라고 들었고, 상관은 그 굳이 먹어도 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에피타이저 같은 음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식신은 식신은 주식이고요. 꼭 먹어야 주식이고. 되는 음식. 네. 그 상관은 그저 에피타이저 같은 그 굳이 먹어도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 통닭이라든가 왜 커피라든가 이런 거 식신은 있잖아요. 주식이고 또 네. 상관은 상관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 이제 디저트 예, 그 후식이라든가 뭐 이런 예. 같은. 후식이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네. 카페 해야 되겠네요, 카페. 근데 나는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식신을 주식이다, 상관을 간식이다, 우식이다. 그래? 나는 좀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한번 나중에 상담하면서 감명을 해봐야 되겠네, 테스트를. 예, 선생님, 그 박청하 선생님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간식 안 먹잖아. 상관이 없으니까. 주식만 하루 세 끼만 먹네. 선생님, 묘종의 밥은? 진토에서 아, 상관만 있네, 그러면. 여기 이 진중은 뭐, 다 상관이 없으면 주식을 안 먹어? 좀, 그게, 뭔, 아니요, 그 식당을 만약에 한다면, 식당을 한다면. 이렇게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한번 선생님들도 사주 상담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무슨 논리든지 내가 처음 받아들일 때는 부정하지 말고 내가 감명을 해갖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서 맞으면 그게 내 노하우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 나는 이제 정제 편제를 갖고 따지는데, 정제문은 짓밟이고 편제는 예식이고. 그래서 짓밟만 있는, 정제만 있는 사람들은 집에 마누라 해준 밥만 먹으려고 그래. 편제가 있는 사람 꼭 예식을 하고, 정편제 다 했으면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먹겠다는 뜻이야. 재성이 음식이거든, 재성이.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임합이 가을 겨울일 때는 음란지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사주 원국상에는 이제 미월이라서 이거는 음란지합으로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운이 해자축, 근데 음란지합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돈 밝히는 여자가 그렇게 하면 더잘 맞아. 음란지합, 그래서 음란지합 여자한테 기분 나쁘고 안 그래? 좀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 간 데마다 정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도 보지만은 상담 볼 때는 여자들 싫어하잖아, 음란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돈하고 여는 게 돈만 밝히는 모습이 아닐까, 나 그렇게 본게더 물론 이제 음란죄도 말이 돼요,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운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니까 이제 가을 겨울로 가니까 이건 이제 음란지합은 아니라고 볼수 있. 이때는 이제 해자축에, 나는 오히려 해자축에 가면서 음란지합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수가 강해지잖아. 원래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음란지합이 아니야. 여름에 태어났잖아. 여름에 태어났는데 수가 강해지니까, 정림합. 본인이 강해지니까 연애도 하러 다니고, 이제 나는 오히려 해자축에 음란지합으로 본게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사주 자체로는 음란지합이 아니야.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어때요? 가는 데마다 인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인기가 있는데 임수가 정하고 화분하면서 본본만가 그래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렸을 땐 굉장히 이쁨 받고 커요. 이런 사주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름에 임수, 소나비, 장대비를 만들어 놓고 다니니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진토에서 계수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겁재를 내놔서 승부욕은 강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해자축으로 가고 있는데 계수가 근을 달고 오면 겁재를 달고 오면 크게 손재한다라고 하는데 그 해자축 운이 겁재가 세지는 운 아닌가요? 근데 이 원국 자체에서는 계수가 겁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계수는 해자축 그래도 돼요. 임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체에서는 겁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했다시피 해자 대운에는 임수도 강해지지만은 계수도 강해지잖아요. 그때는 아마 계수가 겁재 작용도 보리라고 된다고. 원국 자체에서는 계수는 흘러서 임수한테 아부린다니까. 그래서 한강에 비 내리면 얼굴이 아까 내가 검다고 한다고. 그래서 계수는 겁재가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모르니까 임계수로 하는데 임수한테 계수가 있으면은 임수가 강해요? 계수가 강해요? 임수. 임수가 강한 거예요. 계수가 흘러들어서 물이 불어나는 거야. 물이 불어나면 임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수생목을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물론 이제 계수도 강해지고 임수도 강해지니까 겁재도 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물이 불어나니까 반드시 수성물이 집에 있어 못 있어 못 있는 거못 있어.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쓰는 게 묘를 써야 되고 다 화기지 속에 묘미 을목을 써야 되고.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요. 아까 뭐 빵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전집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집에 막걸리 진이 동동두잖아 막걸리 거기다가 요전 부쳐가지고 전부 묘미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임묘진 타니까 식상대운을 타니까 목이 강해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아파트 두채 이상 있을까? 아니요, 집한채 있고요. 지금 상가 하나 있고요. 사주로 봐서는 아파트 두채 부동산 있잖아요. 진중, 을목, 부동산. 아파트 두 채다. 앞으로 두채 마련하겠지. 돈 사주 있으니까. 혹시 대출 끼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걸까요? 집은 대출 없고요. 상가는 조금 있고요. 혹시 구석진대라든가 좀 이런 데 있을까요? 번화가에서도 좀 구석진대. 아니요, 그렇게 구석지진 않았고 일반적으로 좀 번화한 데 있어요. 지방에. 상가가 네. 5거리에 있을까? 상가가 사거리. 사거리? 네. 진토가 여기서 상가 역할을 하는데 진이 5거리거든? 사가 사거리고? 그러면 사거리에 있네. 또글 하나 날 수도 있어? 골목길 하나 있는가 잘 봐. 네. 그러지.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언제쯤 나갈까요? 언제 나갈까? 네. 현재 있는 가게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빵집을 내놓으려고요. 그것은 내 사업장은 시 지라겠죠. 네. 묘를 쳐온 게 뭐, 유운인데, 유가 오질 않잖아. 근데 이게 논리상으로는 시지를
충을 할때 가계를 얻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또 화분에도 변화가 있더라고. 화분, 묘수를 합을 해도, 묘수를 합을 해도, 또는 금년에도 이제 계면이 왔으니까 묘묘 형이 됐잖아요. 내 사업장 현 걸렸으니까 조정에 들어갔잖아. 내놓을까 말까, 내놓을까 말까 하면서 내놓게 돼 있네. 애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정미년에는 나가, 아, 정미. 아니지, 정미, 묘미. 묘미, 묘미, 정, 우신, 귀유. 귀유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 그게 그 논리 갖고는 좀안 맞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뭐 이제 6월에 매년 6월 지금 월이 무슨 월이에요? 아니 신유? 예, 6월이에요, 16월. 신유? 이제 임수한테는 문서운이잖아. 저기다가 묘유총 오니까 이달에 나갈 수도 있겠네. 아, 이달에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육칼이 자궁에 들어오잖아. 묘 들고 금년 계면에서 또 들어오고 금년 이달에 또 가게도 나가지만은 자궁 수술 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오른을 잘안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 오른이 맞다면 해년마다 6월 되면 자궁 수술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그런 논리를 안 맞다고 보는 거야. 오를 안 봐. 그러잖아. 술을 들면, 해년마다 술을 들면 진술총을 해야 되고, 술미양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 아까 이혼은 몇살 했다 그랬을까? 44 임자대운이에요. 임자대운 했죠? 네. 임자대운 이혼이 수가 있어. 내가 뭐 임자대운이야, 임자대운. 왜 임자대운 이혼할까? 양인이요. 정임합으로 정임합. 다른 여자 찾아. 임진일주인데 임자대운이 왔잖아요. 자진하게 되면 이 진입관이죠. 간이 자진해서 뭐수 비겁으로 변해버려서 남편이 비겁으로 변했기 다른 여자한테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임진일주들이 자가 오는 해 이혼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뭐 임진일주 자운이면 12년마다 꼭 이혼한 건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자운은 자. 그래서 나도 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봤어. 자원에 아마 임유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이혼 안 하면. 남편이 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내 친구로 변해버렸잖아. 내 친구가 자는 또내 친구도 되는 내 친구 남편 데려가 버렸잖아. 수로. 그래서 임진일주들이 자원이 오면 꼭 남편공에 변화가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제 그 자폐 공부해왔는데요. 어제 그 자폐 있잖아요. 자폐사주. 자폐사주 다음에 더 연구해갖고, 나는 아직 자폐사주들 연구해갖고 다음 시간에 발표. 네. 누가 사주 하나 올려놓고 쉬세요. 사주 하나 누가 부르세요. 다 꺼버렸네. 다 꺼버렸어, 나도 꺼.